안녕하세요. 아동학대를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중 많은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요. 0세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아무리 많아봐야 7살, 만으로 5세죠. 0세부터 5세 아이들이니까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의 핵심은 CCTV 영상 분석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조금 더 큰 아이들,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같은 조금 더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진술이 피해 사실을 확정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선생님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가르치는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진술이 과장되어 있을 때 이것을 반박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사 재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럼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반박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강사나 교사, 학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인정하는 부분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사 재판 실무상 얼마든지 아동학대가 성립하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얘기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쟁점에 꽂혀가지고 그런 일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가지고는 결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아이 진술이 잘못됐다라면은 바로잡을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진술을 지금 바로잡는 게 수사 재판 과정에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소명을 해가지고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혹은 처분을 안 받거나 보호사건으로 끌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이 진술이 과장됐다 해서 이거 틀렸어요, 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초등학생 이상 아동학대 사건에서 유리한 방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